드디어 레이저에서 정말 기대하던 신작 마우스가 나왔습니다. 경쟁 제품인 지슈라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냐? 안녕하세요. 난쟁이로움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제가 요즘 키보드 관련 컨텐츠를 정말 많이 했었죠. 키보드 다음에 모니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가장 많이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는 바로 마우스 컨텐츠입니다. 제가 마우스 리뷰하는 콘텐츠 한동안 많이 했었던 게 지슈라 나오고 데스헤드 V3 나오고 그쯤에 마우스 리뷰를 정말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진짜 마우스가 정말 딱히 기대가 되는 게 없었어요. 메이저 기업들에서는 제품들 그냥 내던 대로 항상 내고 중국 기업들 해가지고 막 339 센서 달고 그냥 최애 카피해가지고 막 나오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밖에 안 나와가지고 썩 기대가 되는 게 없었는데 드디어 레이저에서 정말 기대하던 신작 마우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레이저의 바이퍼 V3 프로입니다. 진짜 이 제품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작년 4분기? 사실상 3분기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제품이고 4분기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정말 정말 많았었는데 밀려가지고 이제 2분기죠? 24년 2분기입니다. 24년 2분기 드디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보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프로 옵티컬 센서 젠2 해가지고 2세대 센서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1세대 센서로 포커스 프로 센서가 나온 지가 이제 한 2년쯤 됐을 겁니다. 2년쯤 됐어요. 2년쯤 돼서 센서 독점이 아마 풀렸을 거야. 그래서 여러 회사들에서 이 포커스 프로 센서를 달고 나오는 제품들이 이제 막 예정이 돼 있어요. 3399 때도 똑같았었죠. 그 센서 독점이 풀리면서 각 회사들이 그 센서를 가지고 제품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 3399 기반으로 커스텀을 해서 나온 친구가 3395 센서. 그게 이제 중소기업 제품들에 막 들어갔었고 그 시기에 레이저는 3950 센서, 그러니까 포커스 프로 30K 센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리뉴얼이 돼서 포커스 프로 35K입니다. 제품을 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단촐해요.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고요. 하이퍼폴링 동글, 그리고 케이블. 케이블이 전작은 그래도 유선을 생각해서인지 파라코드가 조금 얇고 덜 뻣뻣했거든요. 근데 이번작은 굉장히 유선 사용은 사실상 고려를 아예 안 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케이블 성능은 더 좋아졌습니다. 설명서랑 뭐 부가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건 다 필요 없고 안에 들은 요게 중요하죠. 그립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스티커. 여분 피트는 없어요. 여분 피트는 근데 원래 없었죠? 바이퍼맨이 시그니처만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여분 피트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레이저 여분 피트 안 줬어요. 그거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 근데 뭐 경쟁사인 로지텍도 여분 피트를 넣어주지는 않잖아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희한한 부분이 있죠. 동글이 원래 하이퍼폴링 동글이 동봉으로 들어있는 제품은 바이퍼맨이 시그니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예 하이퍼폴링 동글을 기본 탓 실제로 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본품부터 봅시다. 일단 쉘은 똑같은 쉘이 있어요. 바이퍼 V3 HS 요거랑 쉘은 똑같습니다. 지슈라랑 같은 일단 대칭 있고요. 이게 바이퍼 V2 있죠. 바이퍼 V2 프로랑은 쉘이 완전 달라요. 바이퍼 V2 프로는 전체적으로 낮은 쉘입니다. 근데 이제 지슈라 같은 경우는 등이 좀 높죠. 바이퍼 V3 프로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의 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크게 잡히거든요. 지슈라보다는 이게 좀 길게 잡힙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완전 동급 사이즈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동급 사이즈처럼 보이는데 잡았을 때 느낌은 조금 더 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클릭부가 살짝 파져있는, 지슈라 같은 경우는 클릭부가 딱히 파져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저는 클릭부가 파져있는 형태의 쉘드를 조금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바이퍼 V3 프로를 딱 잡았을 때 완성 맞춥니다. 고 느낄 정도로 바이퍼 V2 프로의 장점과 지슈라의 장점을 섞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그림만큼은 저는 딱 말할 수 있어요. 지슈라에 부족했던 부분을 딱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뀐 게 뭐냐? 코팅!
코팅이 좋아졌습니다. V2 프로 그리고 데스헤더 초창기 버전 같은 경우는 코팅이 사실 거의 그냥 안 됐다고 봐도 되는 약간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불호인 분들이 많았어요. 바이퍼 V3 HS 요거 같은 경우도 코팅이 쫀득쫀득한 이런 코팅이 돼서 나왔는데 V3 프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코팅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팅 부분에서는 엄청난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냥 땀 없이 딱 잡았을 때는 코팅이 정말 좋거든요. 이야 코팅 기가 막힌다 싶은데 땀이 조금 났을 때 살짝 미끌거립니다. 화이트를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그런 감이 있었어요. 이쪽이 조금 더 코팅이 들어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 피트 보세요. 아 피트 정말 커졌습니다. 레이저 제품들이 경량화 제품들 피트 다 작아요. 피트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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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바이퍼 V3 프로 이 제품에서 드디어 들어줬습니다. 피트가 정말 넓어졌어요. 재질 느낌은 좀 많이 다릅니다. 지슈라 같은 경우는 움직였다가 딱 설 때는 원하는 데 쓰면서 움직일 때는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 바이퍼 V3 프로는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할 때 잡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것도 근데 마우스 패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이꺼 GSR SE 사용했었고 그거 말고는 페르세우스 에센셜 이렇게 두 가지만 실사용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패드에서는 그런 식의 느낌이 좀 있었다. 그리고 센서 위치 센터로 온 거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왔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HS랑 크게 바뀐 부분은 외견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내부로 갔을 때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게가 블랙 기준으로 54 4g이고 지금 측정했을 때는 54.5g 화이트 버전은 1g이 더 높아요. 근데 제 거는 제품이 똑같네요. 54g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54g, 55g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바뀐 부분 이 친구 뜯으면서 느꼈던 거는 야, 레이저가 이번에 확실히 하드웨어적으로 뭔가를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고 딱 느껴졌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졌냐면 일단 레이저 제품들이 이때까지 하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구조로 이때까지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바이퍼 V3 프로 같은 경우는 하판에 기본적인 기판만 들어있고 상판에 클릭부 자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판으로 고정을 시켰을 때 장점이 뭐냐? 하판에 모든 게 다 있는 구조의 제품들은 장기간 사용을 하면 상판하고 하판에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마우스를 지속적으로 몇 개월간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 찌거김이나 유격들이 더 발생을 하기 좀 더 쉬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판에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 많이 덜합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시면 그리고 센서가 바뀌었죠? 원래 새겨져 있는 게 PW3950 센서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 친구는 레이저 FP-2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프로 2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센서가 바뀌면서 들어간 추가 기능이 뭐가 있냐? 일단 최대 감도가 3만에서 35,000으로 늘었고요. 근데 사실상 이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느끼지만 어차피 DPI 해봤자 3200이 저는 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도 매칭. 지슈라 2에서도 탑재가 됐던 기능이죠. 아니 내가 100시 마우스를 쓰는데 지슈라를 써보겠어? 근데 똑같이 1600 DPI 세팅인데 좀 다르네? 그러면 맞춰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감도 매칭 끼링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레이저에서도 이번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게임 폴링 레이트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게임을 할 때만 높게 폴링 레이트를 사용하라고 게임을 하지 않을 때 폴링 레이트를 낮게 사용할 수 있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펙상으로는 IPS 최대 속도라든지 최대 가속도 요 스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750IPS의 가속은 70G로 이전 포커스 프로 30K랑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해상도 센서 정확도 같은 경우도 99.8% 정확도 그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실제 측정치 사실 저보로는 측정치 보러 오는 거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클릭 응답 속도부터 계측을 했습니다. 클릭 응답 속도 같은 경우가 레이저 4K 시절 있죠. 하이퍼폴링 동물이 최대 4K까지 지원하는 시절 그 시절에 계측했던 자료가 대부분 지금 제가 계측한 자료인데 그거 말고 업데이트 된 걸로 새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바이퍼 V2 프로 그 친구를 테스트를 했을 때 측정치가 이전 4K 때보다 8K로 오면서 성능이 개선이 됐는데 4K 무선에서는 오히려 클릭 응답 속도가 더 느려졌습니다. 근데 뭐 펌웨어 업데이트 하면 이런 경우들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일단 8K에서는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거. 그러면 바이퍼 V3 프로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 결과를 보시면 사실상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측정 오차로 봐도 될 정도 수준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동일하게 성능이 좋긴 하지만 개선된 부분은 딱히 없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측정지 자체도 그런데 레이저가 8K 업데이트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8K 때 센서에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클릭 응답 속도는 조금 더 느려진다라는 계측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센서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측을 해봤는데 8K에서 확실히 클릭 응답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누르는 부분은 거의 크게 바뀌는 게 없고요. 떼는 부분에서 약 1ms 정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자체가 1000Hz급으로 좀 느려져요. 떼는 것만 소폭 느려지는데 4K에서는 거의 차이 없습니다. 8K에서만 그렇고 4K에서는 큰 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 제품 모두 다 동일하고 그럼 실제 클릭 응답 속도 자체는 그냥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 제품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슬램 클릭 요게 없다는 건데 이게 마우스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휙휙 돌려야 될 때 감도가 좀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릴 때 마우스가 클릭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레이저, 로지텍 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슬램 클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슬램 클릭이 나지 않게 만드냐면 센서가 인식이 되지 않을 때 있죠. 바닥에 센서가 닿아 있을 때 말고 공중에 떠 있을 때 클릭 응답 속도 자체를 늘려버립니다.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공중에 떠 있을 때는 클릭 응답 속도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내리더라도 클릭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렸다 뗐을 때 몇 밀리세컨드 정도 느냐? 8ms 정도. 누르는 거 떼는 거 모두 다 늘어가지고 슬램 클릭이 생기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 응답 속도 말고 마우스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성능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센서의 성능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측정했던 센서 응답 속도 측정치들 같은 경우는 상대 측정치로 측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센서 응답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는 레이저의 데스헤더 V3 유선 버전 그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상대 측정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방식이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일부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센서 응답 속도를 절대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일단은 지금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우스들 센서 응답 속도를 계측을 했는데 감안하고 결과치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의 센서 응답 속도는 모션 싱크를 지원하는 제품 중에서는 두 번째로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응답 속도 부분 자체가 모션 싱크를 켰을 때랑 껐을 때랑 응답 속도가 다릅니다. 모션 싱크를 키면은 마치 지싱크를 킨 것 같이 폴링을 손해를 봐가지고 안정성 자체를 올리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레이저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모션 싱크 기능이 항시 켜져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제품 같은 경우는 유저가 껐다 켰다 할식 해놓는데 이 레이저 제품 같은 경우는 항시 켜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작들 있죠. 바이퍼 8K 유선 버전 3399 시절 있죠. 그 시절 같은 경우는 완전 고폴링에서는 이 모션 싱크가 정상 작동을 안 했었는데 포커스 프로 이후부터는 고폴링에서도 모션 싱크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4K랑 8K 전부 다 무선에서 정상 작동을 하고요. 그랬을 때도 센서 응답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슈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지슈라는 모션 싱크라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어로 센서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체는 2K 때는 제가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가 센서 응속 자체도 보시면은 확실히 다른 4K 지원하는 제품들에 비해서 느린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4K 업데이트를 진행하고부터는 확실히 다른 제품들하고 비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 편차 같은 경우가 지슈라 2가 다른 제품들보다 월등하게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폴링이 뽑힌다는 거겠죠. 그 부분은 확실히 지슈라가 장점이 있긴 하다. 그러면 센서 안정성 부분 계측 결과를 보시면 모션 싱크가 탑재된 마우스들이 센서 안정성 부분에서는 이때까지 높은 안정성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바이퍼 V3 프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K 폴링에서는 사실상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2K로 넘어갔을 때 살짝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요 정도는 충분히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사 제품이랑 지금 비교했을 때 넘어가면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모션 싱크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있지만 그래도 넘어가기만 해도 위아래로 벌어지는 게 엄청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8K로 규칙적으로 보일때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움직이는 걸 그래도 여전히 센터 근처에서 전선들이 많이 위치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 제품인 지슈라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냐? 지슈라 같은 경우는 모션 싱크가 없기 때문에 1K부터도 센터 부분에서는
화면은 위아래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K, 4K로 갈수록 그 증상이 심해지고 4K 같은 경우는 선이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점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게 찍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레이저 제품 모션싱크 켜진 거하고 비교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센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 말고 이제 고폴링 마우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이 뭐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전작들 하이퍼폴링 동글을 사용을 했을 때는 1K 기준 90시간 그리고 8K 기준 17시간을 사용이 가능한데 이번작 같은 경우는 1K 기준 95시간 8K 기준은 동일하게 17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양 같은 경우가 이전작은 300mAh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 바이퍼 V3 프로 같은 경우는 306mAh로 진짜 소폭 늘은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이렇게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폭 늘었다. 근데 1K 기준에서 5시간 차이가 나는 거면 사실 6mAh 는 것보다는 센서 부분에서 뭔가 폴링 최적화가 조금 이루어져가지고 배터리 타임이 조금 더 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광축 3세대가 탑재됐다고 했는데 이게 이전작들도 다 똑같다고 했었죠. 광축 3세대가 탑재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기계식 스위치에 비해서 광축을 사용을 했을 때 단점이 여러 가지가 많았었죠. 뭐 찍어김이라든지 클릭감 자체가 좀 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상 레이저가 1세대, 2세대, 3세대 오면서 3세대가 거의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완성형의 클릭부 자체가 하판에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상판에 아예 같이 고정이 되는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클릭감이 이게 광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클릭감이 깔끔합니다. 클릭압 자체는 제가 느꼈을 때는 람줄와야라든지 뭐 100C XE 같은 이런 클릭압이 낮은 이런 제품들하고 비교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지슈라2보다는 살짝 더 클릭압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지슈라2가 클릭압이 높아가지고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것보다 소폭 더 높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판매 가격이겠죠. 이 친구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하이퍼폴링 동글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도 239,000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마우스 리뷰를 해봤는데 정말 기다렸던 제품이고 지금 이 제품으로 퍼포먼스 보여줬던 선수가 최근에 한 명 있었죠. 그 센티널즈의 제켄 선수가 이제 마스터즈 우승까지 이끈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 레이즈 샷 장난 아니었었는데 그게 바로 요 마우스를 이용을 했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녕.